아이스크림 언박싱합니다. 아니 이거 먹을 건데 왜 소리가 작어? 먹을 거야. 이거 먹을 거. 박하쌤이 별로구나. 우리 아기들은 또 까까만 좋아해. 자, 이게 어제 남현정 아기가 준 건데요. 뚜껑을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다 땄어.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거 봐라. 우와. 오, 대박. 박카스가 아니 헤라님 사랑해요. 박카스. 어, 헤라님 사랑해.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대박. 그리고 박카스에는 정성 200ml와 애정 100%로 만들어져 피로를 씻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분명 사랑 100ml 중 사랑하는 마음 2000mg, 열심히 응원하는 마음 500mg, 보기 드문 상냥함 60mg, 가득 담은 정성 100ml, 열심히 준비한 땀방울 500ml, 항상 고마운 마음 1000ml. 마시면 힘이 나는 애정이 가득 담긴 피로회복제래요. 효능 효과가. 용법 용량은 지치고 힘들 때 눈을 감고 평온한 마음으로 원샷. 몇 번이겠다. 고객 만족 실은 자기 전화번호 적혀 있는 것 같아요. 365일 24시간 연중 무휴 상담 가능하다니까. 여러분이 먹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남현정 아기한테 전화를 하세요. 는 진짜. 하나님 사랑해요. 영체 제약이래요. 오 대박. 영체 제약. 나 한 박스 더 있어. 냉장고에 시원하게 넣었다가 마시면은 딱 진짜 피곤할 때. 요것도 똑같은 것 같은데. 헤라님 세상에요. 편지. 편지가 있네요. 헤라님 한땀 한땀 제 마음을 담은 박카스 이어라. 제 우지에 짜잔하고 나타나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다시 마음을 내서 열심히 수행하고 이쁜 모습으로 헤라님께 보답할게요. 헤라님의 깊은 사랑을 보며 늘 감동합니다. 사랑합니다. 남현정 드림 있어요. 자, 현정아기 잘 마실게요. 한땀 한땀 정성이 맞네. 어떻게 이런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일 생각을. 자, 이거를 냉장고에 놓고 한땀 한땀 먹습니다. 자 여러분 언박싱입니다. 먹을 건데 소리가 작아. 근데 소리가 있잖아. 그래서 달콤하고 까자면 깎아면 소리가 큰데 이게 달콤 깎아가 아니라 이야기들 달콤 깎아가 아니라 뭐냐? 와우. 이것도 좋아하는 거예요. 컵을 좀 가져와 보세요. 네. 다 하나씩 가져와 보세요. 나눠 먹어봅시다. 조금씩. 자 요구르트를 우리 신나게 먹고 있어요.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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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컵 안 갖고 와? 컵이 없어. 말끔하고. 아 그 누가 권하시는지 말씀하셨네. 아 이거 한명숙 아기랑 강민정 아기랑 홍화수 아기 맞아요. 홍화수. 강민정 이군호 아기. 진짜 맛있는데요? 대박이네. 맛있어요. 이거 우리 마스터 아가들과 헤라 엄마랑 나눠 먹을 겁니다. 고마워요 우리 아기들. 자 그리고 뭐야 이거? 아 뭐지? 3초? 3초. 함초. 함초 진해. 함초가 이게 굉장히 미네랄이 많아서 몸에 되게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 근데 보는 건 실제로는 처음이에요. 이건 누가 어떤 아가가 보는 거야? 안정현 아가. 고마워요. 함초 여기다 놓고 이거 몇 개인지 보고 마스터 아가들 다 서로 나눠갑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어우, 이거? 이희숙 아가구나. 뜯었어. 뜯었어.
오호. 이거는 뭐 고사리, 나무, 이건 주방 용품이에요. 김, 옹심이, 그리고 또 옹심이하고 뭐 나물 같은 거 보냈어요. 자, 이걸 우리 주방 팀으로 도로 될 것 같아요. 희숙아가 잘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편지가 있어. 또 편지 봐야지 또. 정미아가. 정미아가 영채 로고를 딱 그려서. 오, 예쁘다. 꽃나무 이정미아가 사랑하는 애라님께서 착용하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랬어요. 아이고, 세상이 모두 화려하고 이상한 기분이 딱 들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편지. 생신 축하! 생신 축하 편지 썼어요. 우리 저기 콩콩아가? 수빈이. 수빈이 아가가. 자, 이건 제가 혼자 읽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언박싱 합니다. 무거운데? 어, 이거 뭐야? 이게 뭐냐? 뭔지 모르겠어요. 오, 와인이네요. 무슨 근데 전북대학교 기념 와인? 와. 전북대학교 기념 와인이래. 와. 기념 와인은 특별할 때 먹어야 되니까 천주제 때 써야 되겠네요. 자, 이거는 혜라 엄마 고맙습니다. 조선 최고 미인 류보정 아기가 조선 최고 미인께서 저한테 준. 아, 우리 보정 아기 고마워요. 잘 먹게. 이거 천주제 있으면 복 받을 거야. 우리 천주제 있죠. 이거는 이야기가 누구냐면 투애라 엄마 안녕하세요. 기억하실진 모르겠지만 엄마 사랑 받고 싶다고 안겨 울었던 똥강아지 미나예요. 지난 2월 처음 맞개명에서 혜라 엄마를 만나 치유받고 제 인생이 정말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미움과 살기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제 안에 있던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게 되고 또 사랑을 듬뿍 받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주변에서 너무 편하고 따뜻하게 변했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이런저런 보면서 가족과 친구들도 마음 공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모두 혜라 엄마와 영채님 덕분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혜라 엄마를 만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고 축복받은 일이에요. 혜라 엄마 이제 똥강아지에서 더 성장해서 엄마와 세상에 더 큰 사랑을 줄 수 있는 딸이 될게요.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혜라 엄마 닮은 자개의 모빌 볼 때마다 생각해주세요. 하트 뿅뿅 하고 나를 닮은 걸 선물 가져왔다고 해서 집을 가져왔어요. 닮았나요? 닮았나요? 요거를 이렇게 모빌이래요. 이제 요걸 어디다 달지 우리 상어 아기와 뭐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해보고. 너무 예쁘긴 한데 소리가 이제 많이 나니까 소리가 필요한 데다가 달을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는 저한테 짬뽕 먹으라고 짬뽕컵을 줘. 짬뽕 사랑하고 존경하는 혜라 엄마, 늦었지만 세배드리는 마음과 혜라 엄마 생신을 축하드리고 싶어서 부족하나마 저의 마음의 사랑을 드려요. 처음 혜라 엄마를 뵈었을 때는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럽고 귀여우시고 카리스마가 있는 엄마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혜라 엄마는 너무 아픈 엄마로 느껴지면서 다가가려고 왠지 눈치가 보였어요. 너무 엄마에게 다가가고 싶고 사랑달라고 하고 싶은데 못하는 내가 엄마의 사랑 안에서 마음껏 표현하고 뛰어놀고 싶어요. 혜라 엄마의 우주에 함께 하게 해주신 영채님께 감사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딸 정리들이. 자, 우리 아기는 요번에 힐세 맞고 옛날에 기억 경험 정보 중에 엄마가 너무 힘들고 아파 보여서 못 갔던 그 아기 봤죠? 그 아기 아픔 인정하고 이제 엄마 좋아졌을 거야 우리 아기. 자, 요거는 짬뽕을 먹겠어. 우리 마스터 아가들 데리고 나갔을 때 짬뽕을 언제 먹겠습니다. 자, 짬뽕 먹으라고. 자, 그럼 이거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봅시다. 아, 투애라 엄마, 애라 엄마 안녕하세요. 빨간 머리에 아, 귀여워. 이런 카드가 다 있어요. 인체 카드라고 하는 거 하나? 이거 봐요. 웃기죠? 인체 카드. 애라
혜린 엄마 안녕하세요. 저요 헤라TV 애청자 베리예요. 아 베리아기. 본명은 신승현 아가입니다. 이 카드를 보자마자 모험심이 강하고 순수하며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아픔이 깊어 더욱 사랑스러운 빨강머리 애니 헤라님 같아서 샀어요. 헤라님 출출하실 때 이 양갱 하나씩 드세요. 제가 먹어보니 맛있어서 드리고 싶더라고요. 어느덧 제 마음속에 깊게 자리하신 헤라 엄마 항상 사랑주셔서 마음의 길로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베리아가. 자 우리 베리아가 먹을 걸 줬네. 또 그럼 후식으로 먹어줘야 되겠죠? 베리아가의 선물 양갱이래요. 근데 이게 몸에 좋은 홍삼 양갱인가 봐. 홍삼으로도 양갱 만드나요? 근데 만드니까 있겠죠? 홍삼 양갱. 오, 홍삼 양갱 맛은 어떨 것인가? 홍삼 맛. 홍삼 맛. 홍삼 맛인데 이게 맛있는 홍삼 맛이고 맛이 조금 없는 쪼매 없는 홍삼 맛이 있어 아까더라. 맛이 있어야 돼. 뭐 맛있을 것 같아요. 뭔가 맛있게 생겼죠? 오! 우와! 멋지다. 오, 시식해주세요, 시식. 시식. 우와, 맛있네. 오픈. 오픈. 건강해지는 홍삼만 건강해지는 홍삼만